여기 이거 장대 양봉 요것만 우리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저 요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 캠트로닉스 LG 이노텍 유리기판, 삼성전기 유리기판, SKC 마찬가지예요. SKC가 그래도 보조금 받은 거니까 이게 제일 빠르지, 그죠? 요게 N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어서는 3대 축을 만들어 놔야 돼. 오! 자,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자.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유리한 거는 이게요. 왜 유리한 것 같아요? 전력반도체나 열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들 있잖아요. 이게 열이 올라오는 것도 좋고요. 뭐 열 올라오는 거는 쿨링 시스템으로 식히면 되는 거잖아. 뭐 순행을 하든 뭐 액침을 하든 아니면 에어컨을 그냥 직방으로 틀어서 글로 보내든. 중요한 건 유리기판인데요. 유리기판이 왜 좋으냐면 얘가 열에 의해서 녹아내리잖아. 기판이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던 거. 플라스틱은 요걸로 된 거는 열에 의해서 녹아내리잖아. 근데 유리는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플라스틱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이 열 때문에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유리기판은 그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열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유리기판은 전력, 즉 전기 소모? 이걸 다운시킬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비용을 줄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은 탄소 에너지 사용이 저감되는 거고 에너지 저감,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다고. 해외에서,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한다고. 우리도 해야 돼. 그러니까 SKC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유리기판의 대장은 SKC, 우리나라에서는 SKC. 물론 이제 미국의 코닝사도 있고 일본의 아사히글라스도 있고 그래요. SKC.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삼성전기. 그쵸? 요 SKC는 SK하이닉스. 그쵸? 삼성전기는 당연히 삼성전자지. 그쵸? 삼성전자.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G이노텍. LG이노텍이 출사표를 내던진 거야. 이 LG이노텍은 SK하이닉스에도 줄 수도 있고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줄 수도 있고 다른 인텔이나 다른 기업에도 줄 수 있는 거잖아. 얘는 난 경쟁체제지. 삼성전기. 그쵸? LG이노텍. 그러니까 LG이노텍이 훨씬 유리한 거야. 그래서 유리기판의 대장은 SKC, 삼성전기, LG이노텍이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부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 그렇죠. 유리기판의 협력업체. 이게 또 중요하잖아. 이 협력업체를 제가 조사해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기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캠트로닉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캠트로닉스. 얘는 뭐 삼성전기를 사든 SKC를 사든 LG이노텍을 사든 LG이노텍은 뭐 그 가격에 와 있으면 되는 거고 캠트로닉스는 못 살 수도 있잖아. 툭 하고 올라오거나 못 살 수도 있잖아.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알겠죠.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 제가 빅스노볼로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빅스노우볼에 신경 써주시고요. 빅스노우볼을 꼭 보세요. 항상 제가 아침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보고 요 밑에서 제가 계속 제가 예, 보고서 한다고.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나 저 얘기를 하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집중해서 알려드릴 때 요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죠?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외에 유리기판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필옵틱스부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LG이노텍을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물론 삼성전기 유리가 사고 있었잖아요. 삼성전기 팔아먹었잖아요. 수익 내고 팔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건드렸잖아. 삼성전기가 너무 복잡다단해. 그리고 SKC는 SK하이닉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 너무 약간 좀 편협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유연성이 있는 것은 LG이노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개 다 사놔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 다 사놓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건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상황은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